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돈을 미국이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문제가 많고.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랑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니까 그냥 망한 것도 빨리 망하고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겼네요.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 설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공 박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힘이 되죠.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해야 되는 분야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AI 빅테크가 포진한 미국 정시가 최근에 세계 펀드 자금의 94%를 빨아들였다.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혁신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혁신이란 게 뭡니까?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경쟁력 체계가 미국 자본주의인 겁니다. 뭐 빈부격차나 문제나 이런 게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도 될 수가 없고 아시아도 여러분들 먼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의 이런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AI 열풍 때문에 미국에 돈이 몰립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더 밑에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요소란 것은 신진대사가 원활한 체제인 겁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니까 그냥 가차없이 뭡니까? 치고 나가면서 망할 것은 다 망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계속 순환하면서 먼저 들어가야 될 때 이러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주식에 투자하게 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주가가 올랐다 날아갔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올 1분기에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소속 기업 중 390곳 78%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380곳이 올해는 되고 내년에는 250곳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라는 것은 뭐 사이클 타니까 호황불황 호황불황하지만 예,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혁신 속도라는 것이 더 앞으로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고인물처럼 여러분들 고여있는데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41조 6,700억 가운데서 주식과 펀드의 미국 시장의 94%가 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나라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원화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는 것 정도만 도와주면 땡큐 베리 마친 겁니다. 그 외에는 국민들 각자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시대 트렌드를 여러분들 선도하는 종류의 방송 컨텐츠를 계속 제가 내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하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게 뭐 이런 10년 전에 1억 넣었으면은 한국 정시는 1억 6천만을 벌었고 미국은 3억 4천만을 번 겁니다. 예.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한국 정시에 돈 넣겠습니까? 안 넣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이지만 미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 예. 이경은 기자가 잘 썼네요. 가장 여러분들 바닥인 겁니다. 한국이. 예, 어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기술주 투자. 미국이 아주 대표적인 기술 투자. 예. 지금은 너무 비싸고. 예. 여러분 이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한 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쓴 책이죠. 기술주 투자의 절대 원칙. 예. 이 책이죠.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고성장 기술주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입하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부채 가지고 이런 투자하면 안 되고
우량주를 찾아서 매수하거나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포지션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볼 땐 지금은 너무 비싼 겁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고 예. 우량주가 이탈했을 때 즉 20, 30% 정도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성장률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이들을 매수하면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험상 모든 우량주는 언젠가는 이탈하는 순간이 있고 이것은 인내심 많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교훈인 겁니다. 이를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미국의 기술주와 관련된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큰 증권 회사인 찰스 스왑. 찰스 스왑이 30년 전에 딸이 여러분들 23살로 입사했을 때 준 교훈이 뭐 명언인 겁니다. 예. 고민하지 말고 ETF 상장 지수 펀드 두 개 선택해 가지고 좀 잘 분산되고 수수료 낮은 데 두 개 선택해 가지고 매달 봉급 받으면은 예, 거기에 은퇴 계좌에 계속 돈을 예, 몇백 불이나 몇천 불 계속 넣어라. 그게 최고의 이름 조언인 겁니다. 아리 여러분들 작년에 은퇴할 때 아버지가 준 조언 가운데 뭐 미국은 여러분들 아버지 부자고 자기 부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부자인 거고 자기는 자기 사는 건데 나중에 물려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예, 아버지가 준 조언 가운데 가장 귀한 조언이 23살 때부터 미국의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도록 뭐 두 개 했겠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펀드 하나 하고 그다음에 S&P 500을 투자하는 펀드 두 개를 골라가지고 아버지가 운용 수수료가 낮고 잘 분산된 투자니까 두 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했던 것이 가장 주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년에 젊어서 이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뭐 젊음 자체가 영광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편해야 되는데 오늘 소개했던 그 배당주를 살 수 없게 만든 거 배당주를 살 수 없게 만들면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미국의 성장주 기술주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을 방법. 지금은 비쌉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올라가다가 10% 20% 30% 조정될 때 그때 본인이 판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걸 사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눈 딱 감고 미국의 독점력 있는 기업이 어느 게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예, 메타,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올라가다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상장 지수 펀드. 한국 여러분들 기업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그런데 그냥 S&P 500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나스닥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더 리스크를 안는 사람들은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상장 지수 펀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달러와 자산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변동을 하더라도 보호가 되니까. 그럼 이제 뭐 한국의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더라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니까.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뭐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의 바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20% 30% 40% 조정해서 매수하는 것 가능합니다. 우량주의 경우 이런 조정이 있을 때를 매수 진입 시점 또는 포지션 확대 시점을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훌륭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특별하게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인내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어마어마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 까닭 없이 내려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